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예, 우리 친구들은 눈이 오는 날만큼 좋은 날이 없지요. 예, 오늘은 선생님하고 아주 재밌게 생긴 꽃 모양으로 된 바람개비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해요. 그런데 아주 예쁜 모양이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상하게 생겼죠? 선생님이 한번 날려볼 테니까 잘 보도록 하세요. 자, 하나, 둘, 빙글빙글 돌지요? 막 잡고 막 뛰어다니면은 예쁜 모양으로 막 돌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은 또 예쁜 모양으로 바람이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돌고 그래요. 자, 오늘은 선생님하고 이렇게 색종이로 만드는 예쁜 꽃 모양으로 생긴 바람개비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재료가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하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색종이가 있죠? 예, 색종이로는 꽃 모양을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나무젓가락이 있어요. 이 나무젓가락은 손잡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실이 있어요. 예, 실은 연결할 때 쓰겠죠? 자, 선생님이 처음부터 천천히 만들어 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 잘 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 선생님이 예쁘게 생긴 색종이 4장을 갖고 있어요. 이 색종이 4장을 전부 이렇게 한꺼번에 손에 쥐고 꽃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자,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나, 둘, 돌아가면서 다 이렇게 잘라줘요. 그러면은 동그라미 모양 비슷하게 됐죠? 이거를 이번에는 이렇게 가위집을 이렇게 넣고 또 이렇게 넣고 또 이렇게 넣고 하면은 전부 돌아가면서 자르면은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네 장의 꽃 모양이 돼요. 네, 이거를 이번에는 가운데를 구멍을 내야 돼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아무데나 가위집을 쑥 집어넣어서 동그랗게 자르세요. 자, 이렇게 안 삐뚤어지게 우리 친구들이 잘 잘라야 돼요. 자, 이렇게 처음 시작한 데까지 싹둑 잘라내면은 자, 이거 보세요. 아주 재밌게 생긴 꽃 모양이 네 장이 나오죠. 예, 이거는 이제 전부 풀 붙이면 돼요. 자, 어떻게 붙이나 보세요. 자, 네 장을 전부 이렇게 놓고 자, 아무데나 자, 이쪽 잘려진 부분 있죠? 예, 선생님은 이쪽에다 풀칠을 했어요. 그리고 자, 그리고 그 다음 종이는 어떻게 붙이냐면은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서로 약간 엇갈리게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러한 모양이 되죠? 자, 그죠? 예, 그리고 하나 붙었죠? 또 하나 붙여요. 자, 또 하나도 풀을 살짝 발라서 그리고 이거는 분홍색 색종이네요. 이번에는 똑같이 붙이지 말고 또 서로 엇갈리게 이렇게 붙여주고 자, 세 장이 붙었어요. 이제 한 장만 더 붙여요. 또 풀을 살짝 발라서 이번에는 노란 종이죠? 노란 종이를 약간 엇갈리게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꾹꾹 눌러줘야 돼요. 어디? 어떤 모양으로 되나 한번 들어볼 거예요. 떨어졌다. 다시 한번 붙일까요? 예, 선생님이 너무 일찍 잡아다녔어요. 자, 보세요. 와, 이거 보세요. 또 떨어졌네요. 잘 손으로 꼭 누를게요. 자, 옳지. 이제 붙었나 볼까요? 이런 모양으로 돼 있죠? 예, 이거를 다시 그대로 이렇게 놓고 이번에는 자, 여기 보세요. 나무젓가락에 선생님이 실을 이렇게 묶어놨죠? 예, 이거를 자, 끝부분에 이쪽이 끝부분이에요. 이렇게 놓고 테이프가 있어요. 테이프로 살짝 떼어서 자, 이렇게 손으로 잘 들고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다 만들어진 거예요. 어디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보세요. 어떤 모양으로 되나? 짠! 이거 보세요. 아주 재밌는 모양으로 돼 있죠? 자, 선생님이 한번 돌려볼까요? 자, 어떻게 도나 봐요? 와, 이거 보세요. 빙글빙글 돌죠? 예, 아주 예쁜 모양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꽃 모양으로 바람개비를 만들어서 춥다고 방 안에만 있지 말고 들고 나가서 팍 뛰어보세요. 아주 예쁜 모양으로 돌 거예요.